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쉽고 맛있는 오이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늘 물을 좀 우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은 900g 정도만 받아 갖고 준비하시고요. 여기다 간마늘을 20g 정도만 넣어 갖고 자 30분 정도 자 마늘 물을 우려서 나중에 걸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밥 80g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믹서기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물을 400g 정도만 넣어 갖고 아주 곱게 가신 다음에 나중에 같이 오이 물김치에다 버섯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뭐 찹쌀풀을 넣으셔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없을 때 귀찮고 찬밥을 넣어서 물에다 이렇게 넣고 갈아서 넣으셔도 찹쌀풀 넣으신 것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밥알 알갱이가 없이 아주 곱게 좀 갈아줬어요. 그래야지 먹을 때좀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곱게 갈아주시길 바랍니다. 찬밥을 넣고 물 400g을 다 넣지 않고요. 절반만 넣었다가 나중에 갈고 나서 이렇게 절반을 다시 믹서기에다 넣고 이렇게 헹궈서 쓰시면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래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왕소금이에요. 자, 3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신설탕이에요. 자, 설탕도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잘 녹여주시기 바래요. 오늘 영상 보시고 계시는 이 물김치 만들기도 쉽지만은 금방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실내에다가 한 반나절 정도 냅두셨다가 약간 꼼꼼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난다 싶으면 냉장고에다가 천천히 익히셔갖고 드시면 그 하루 그 다음날 바로 드실 수 있는 오이 물김치니까요. 만나게 이거 돼서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이 물김치에 들어가는 부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약 5분의 1개 정도, 약 65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그냥 먹기 좋게끔 썰어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밋밋한 것 같아서 맛은사는 좀꽃 모양을 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오이예요. 자, 105는 5개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오이가 좀 작아요. 이건 농사져갖고 따갖고 온 건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정확하게 재면 630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먹기 좋게끔 썰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얇게 그냥 바로 슬라이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틱 모양으로 실을 빼셔갖고, 자, 길게 썰어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파예요. 양파는 2분의 1개 약 110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 마늘 물을 30분 정도 우려냈는데요. 자 이걸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물을 우려내기 싫으신 분들은 통마늘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슬라이스 해갖고서 넣어서 숙성시켜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마늘 물을 이렇게 우려내서 드시는 게더 빨리 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잘 우러나요. 마늘 물을 우린 물을 잘 걸러갖고 요 남은 간마늘은 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요래 잘 저어 주셨으면요. 자, 밀폐 용기에다가 이제 담아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매콤하게 톡 쏘는 맛을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 청양고추를 한 개에서 한한개반 정도 좀 큼지막하게 썰어서 넣으면 좀톡 쏘면서도 알싸한 그런 시원한 맛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자, 밀폐 용기에다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쉬우면서도 맛있는 오이 물김치 맛있게 숙성하셔갖고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Very good.